수 있겠는데?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답. 확인! 난 떨어지지 않는다고 생각하세요. 상상하세요, 여러분. 오케이, 상상하세요. 어떻게 형 계속 얘기해줘요. 아, 괜찮아요. 예, 괜찮아. 우리 안 떨어져요. 떨어지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네. 예, 괜찮아요, 괜찮아, 괜찮아. 등산시 저체온증에 걸리지 않고 살아남는 생존의 법칙. 땀이 날 때는 옷을 벗고 쉴 때는 옷을 입어라. 산에 오르기 시작하자 추운 날씨인데도 땀이 나기 시작한 지니씨와 소영씨. 이때 지니씨는 겉옷을 벗어 땀을 덜 나게 했고 소영씨는 찬바람을 막기 위해 옷을 더 꽁꽁 여밉니다. 그리고 산 중턱에서 쉴 때 땀이 많이 난 소영씨는 그제서야 겉옷을 벗어 땀을 식혔고 지니씨는 아까 벗었던 겉옷을 다시 입었는데요. 정반대의 행동을 보인 두 사람. 자, 그렇다면 여러분은 두 사람 중 누구처럼 행동하고 계십니까? 7시간 뒤 이 작은 행동으로 둘은 생사가 갈리고 말았습니다. 같은 시간 같은 주위에 노출되었지만 생존의 법칙을 몰랐던 소영씨는 저체온증으로 사망. 생존의 법칙을 제대로 지킨 지니씨는 극적으로 생존. 대체 이 사소한 행동이 저체온증과 무슨 관계가 있는 것일까요? 사람의 체온은 36도와 37도 사이를 유지하는 것이 정상. 만약 외부의 기온이 낮아지더라도 신진대사로 열을 발생시켜 체온을 일정하게 유지하는데요. 그런데 몸에서 발생하는 열보다 몸 밖으로 빠져나가는 열이 더 많아 체온이 35도 이하로 내려가는 것을 저체온증이라고 합니다. 우리 몸은 체온이 1도만 떨어져도 면역력이 30% 감소하기 때문에 건강한 사람도 2시간 이내에 사망에 이를 만큼 매우 치명적입니다. 저체온증에 걸렸을 때 몸에 나타나는 변화를 살펴보면 체온이 35도로 떨어지는 1단계에서는 온몸이 심하게 경련하며 기억력 저하, 발음장애, 호흡곤란이 나타납니다. 2단계에서는 떨림은 사라지지만 의식이 혼미해지고 맥박이 불규칙하게 됩니다. 호흡이 감소되고 움직임과 반응이 없어지는 3단계를 거쳐 체온 24도 이하로 떨어지는 4단계가 되면 맥박과 호흡이 현저히 떨어지고 혼수 상태가 되면서 사망하게 되는데요. 소방방재청에 따르면 2011년 저체온증으로 병원에 이송된 환자는 무려 1,761명. 특히 저체온증을 조심해야 할 곳은 바로 산입니다. 새하얀 설경을 감상하기 위해 겨울철에도 등산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데요. 그런데 산은 고도 100m 상승할 때마다 기온이 0.65도씩 떨어지고 여기에 바람까지 불게 되면 초속 1m마다 체감온도가 1.6도씩 저하됩니다. 이 때문에 저체온증은 계절을 막론하고 산에서 가장 많은 사망사고를 일으키는데요. 산 아래 평지기온이 영하 5도라고 해도 초속 10m의 바람이 부는 해발 10m의 산에 오르게 되면 체감온도는 영하 27도까지 떨어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산속 온도가 낮은 겨울철에 등산객들은 뭘 가장 신경 쓰고 있을까요? 이렇게 옷을 이렇게 준비해서 그렇게 산에 오죠. 산에 갈 때는 항상 껴입고 갑니다. 여벌 옷을 다 갖고 다녀요. 그래서 또 그 껴입어요. 대부분의 등산객들은 보호만 걱정하고 있었는데요. 사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체온 조절입니다. 체온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것을 체온 조절이라고 하는데 이것에 실패하면 결국 저체온증에 걸리게 되고 심할 경우 사망까지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실제 등산객들은 체온 조절을 잘하고 있는지 관찰해보겠습니다. 날씨가 추운 탓에 모두 단단히 중무장을 했는데요. 산을 오를 때에도 옷을 꽁꽁 여민 모습입니다. 반대로 산 속에서 쉬면서는 옷을 벗어 땀을 식히고 있었는데요. 땀나거나 그러면 어떻게 하세요? 그냥 입고 올라가요. 겨울에 벗으면 더 감기 걸리잖아요. 꾸준히 걸으면 괜찮아요. 땀도 식고.